나갔고요. 이제 코뿔소 친구 찾아보러 샤오카야 언덕으로 올라갑니다. 우리 코뿔소 친구들 만나러 평화의 언덕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. 자, 우리 코뿔소 오른쪽에서 오늘 만나볼 수 있겠네요. 콧방귀도 많이 끼죠. 이 친구는 한 마리의 무게가요, 무려 1800kg가 넘어요. 1.8톤의 무게를 가졌지만요, 100m 달리기 10초만 뜁니다. 운동신경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. 놀랍게도 이 친구들 다 자란 게 아니고요, 다 자라면 2500kg까지도 나가요. 이 모든 무게가 풀만 먹고 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 햇빛이 너무 뜨거운지 그늘에 앉아서 저렇게 쉬고 있어요. 너무 귀엽죠. 우리 귀여운 호흡에서 두 친구들 가만히 있는데 귀가 계속 쫑긋쫑긋 앞뒤로 움직이고 있죠. 저희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고 반응하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 청력이 굉장히 좋아서요, 저희가 말하면 듣고 있다고 저렇게 귀를 움직여서 반응도 해준답니다. 우리 귀여운 호흡에서 두 친구였고요. 왼쪽에서 홍합 한번 볼게요. 저 우리 홍합 친구들도 너무 예쁘죠.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